뭐하려고? 니 차돌베기를 부량 가득하게 묶어가지고 만난 볶음짬뽕 갖고 왔지. 뭐야, 냉동짬뽕이야? 니 맞아, 철면수심 차돌볶음짬뽕.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. 에이, 그건 국물짬뽕이고 이건 볶음짬뽕. 오케이, 어디 갔어? 니 철면수심닷컴. 얼마야? 니 9,900원. 뭐야, 연산한 볶음짬뽕 3개 가격이잖아. 니 그건 면하고 소스만 있는 거고 이건 차돌베기랑 애물도 있다는디. 됐고, 차돌은 얼마나 들었어? 40g. 뭐 즐길 만큼은 들었네. 어떻게 먹어? 이 냉장에 동안 12시간에 고명 퍼질 때까지 끓이고 물기 빼고 소스 넣고 끓으면 면하고 차돌베기 넣고 30초 볶아서 먹으면 된디야. 먹어봐. 맛은 어때? 냉동 볶음짬뽕인디 건더기가 실하네. 진행은 괜찮아? 응? 뭔 개드립이요? 오늘 질문이 이상해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신라면보다 좀 더 매워. 연산한 볶음짬뽕보다 나? 당연히 낫긴 했는데 이 가격만큼 고급 조짐은 딱 이맛일 것 같은데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냉동짬뽕을 편하게 먹으려면은 렌즈 돌려 먹으면 되고, 이돈 주고 볶음짬뽕 먹을 거면은 중국집에 시켜 먹지.